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시젠이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LB2019 편하게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저희 또 수익 내는 거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한 주가 끝났기 때문에 또 이번 주 결산 내역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젠은 -0.78입니다. 예, 오늘 뭐 시장 흐름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라가는 듯 했지만 또 이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벤트가 줄줄이 있죠. 이 미국 시장에. 그래서 아마 예상을 했을 때는 아 오늘 시장이 또 눈치를 보겠구나 생각했는데 오전에 상방 잡아주고 아 그래도 원웨이로 계속 상방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다 하고 있었는데 예, 오후에 턴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VIP 회원분들은 오전에 종목을 많이 현금화했어요. 예, 수익 구간에 종목들이 있던 종목들을 웬만치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전날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를 봐야겠죠. 그리고 제 포지션은 월요일 날 또 다시 들어가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일단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수가 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이 지수 따라서 잘 올라가줬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처럼 막 음봉이 세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시젠이 예, 뭐 그거는 당연히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오늘 진짜 안 좋은 거는 오전에 지수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 같이 못 따라가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보합권에서 놀고 있다가 지수 빠진다 할 때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이런 캔들에 음봉 달리는 거 이런 게 안 좋습니다. 오히려 오늘 좋은 날은 아래 꼬리가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수가 쭉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올 수 있어요. 모든 종목이든 시장 변동성이 갑자기 턴을 하게 되면은 근데 오후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나오면도 반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가 달린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좋을 수 있죠. 혹은 빨간불 양봉이 되어 있거나 이런 애들은 뭐 다음 주나 혹은 다음 일정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테마라고 해봤자 뭐 내용식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앞구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이제 뭐 딱히 매도 턴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42,000주 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요게 이제 오전에 보시면은 강도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올라갈 때는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뭐 매도 주체는 금투가 거의 오늘 기관 매도 물량의 전체를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뭐 투신이나 연기금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종가 자체가 -0.78 거의 뭐 전날 종가에 비해서 보합 부근에 머물렀기 때문에 어떠한 오늘 이런 액션들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예, 다만 기관이 매도를 이 정도로 좀 안 했다고 하면은 이 오늘 이 윗꼬리가 조금 더 캔들로 채워졌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시장 상황이 원체 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형주, 예, 뭐 셀트리온 그룹주나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 다 좀 약세 흐름이 많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오늘 같은 날에 진짜 혼자 나 홀로 이 상방을 나도 똑같이 바이오인데 예, 그거는 진짜 오늘 뭐 호재가 있는 일부 종목들 개별 호재에 달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뭐 32,000원인데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맞춰놨든 의도적으로 맞춰놓지 않았든 가격 구간 자체가 뭔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고 지금 저점 부근에서 버텨주는 흐름, 예,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좋겠죠. 31,000원에서 32,000원 요 자리는 엔간하면은 버텨주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지수 영향을 받기 싫다 하면은 오늘처럼 오전에 그냥 올려줬다가 오후에는 빠지는 아니면은 시가를 그냥 아침에 띄워놓으면은 지수가 원웨이 하방이 나와도 이 전날 종가에서 시가까지 갭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하락하는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강한 종목들 보면은 지수가 빠질 것 같은 날에 시가를 띄웁니다. 일부러 시가를 띄우고 지수 영향을 받아도 전날 종가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 좋긴 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시장 대비 잘 버틴 건 맞다. 예, 다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더 탄력 있게 올라가 줘야 주주분들에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수가 결과가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해줄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PCE가 그러니까 물가 지표들이 또 오늘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겠고 그런 것들이 결국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수 올라갈 때 잘 올라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CJ는
적어도 지수 흐름에는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수가 올라갈 때 오늘 오전처럼 이 윗꼬리 구간처럼 그냥 잘 따라가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장이 뭐 괜찮다 하면 반등도 쭉쭉쭉 나올 거고, 이런 시장에 반응 잘하는 종목들이 나중에 호재가 나왔을 때도 반응을 잘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기대해야겠죠. 시장이 꺾이면은 예, 그거는 일단 뭐 31,000원 라인에서 웬만하면은 버텨주는 걸 기대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시장이 올라갈 경우 혹은 시장이 내려갈 경우 두 가지 방향 다 염두에 두셔가지고 단기적인 대응이든 혹은 내가 이미 뭐 물려 있으니까 좀 본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보시면은 더 시즌에 대응을 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어제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 이름이 공개가 안 된 게 있었죠. 근데 오늘 오전에 저는 다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고, 코스모 화학입니다. 다섯 글자 그대로 나왔죠. 예, 그리고 어제 주가 오른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 진짜 어제 9% 수익 날 수 있었겠구나, 이것도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접근 관점, 그러니까 범한표를 쓸 수소죠. 두산 원전입니다. 고성도 원전이죠. 그러니까 원전 종목들은 어제 매수한 게 아니라 한 이틀 3일 전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고, 코스모화 폐배터리입니다.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죠. 효성중공업, 수소입니다. 방산,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산. 오늘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한 주가 끝났기 때문에 어제 보였던 내용들에서 일주일 매도량이 추가가 됐죠. 대주산업, 곡물, 식량. 최근에 곡물 식량주 핫했죠. 태양광 매매했지만 OCI는 당일날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바로 매도하고 다음날 은봉 나왔습니다. 예, 은봉 나오기 전에 매도해서 약수익구간, 본전구간에서 매도했고요. 코스모화 방금 보셨죠. 예, 그 다음에 로봇주, 조선원자재. 예, 이런 종목들로 매매하면은 한 달 동안 이런 수익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수익 인증을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회원님들이 그냥 그대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조작이나 이런 거 할 수 없다. 심지어 회원님들 수익률보다 저희는 그냥 딱 공식적인 가격 그대로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꾸준하게만 하면 결국 수익금이 이렇게 뭐 100만원이든 뭐 50만원이든 10만원이든 꾸준하게 하시면은 못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가 내가 어떠한 한 종목에 진짜 딱 집중해가지고 그게 대박나기를 기대하는 그 확률보다는 꾸준하게 어떠한 시장의 흐름에 내가 딱딱딱 잘 대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회전율 이런 걸로 길게 매매를 임했을 때 내 계좌가 진짜 건강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이런 관점은 진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 도박성 그런 종목들, 뭐 시즌이 그런 종목은 아니고 진짜 막 그런 약간 주가 조작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테마주도 저희도 대주산업 같은 거 매매합니다. 예, 테마주. 근데 그거는 그냥 시장 흐름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해야죠. 저희는 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매매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아이디 HRB2019 편하게 친구 추가 주세요. 나도 저런 종목들로 한번 매매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 내보고 싶다. 예, 당연히 처음에는 뭐 아 저게 진짜 될까 의구심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저희 회원님들이 여기에 멘트 이런 거 올리시는 거 보면은 다 처음에 그런 생각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고, 근데 수익을 보면은 결국 또 믿음이 가고 또 꾸준하게 수익 보면은 계좌도 건강해지고 내가 물린 게 있더라도 적절하게 대응만 잘하면은 계좌를 다시 완성복구 시킬 수 있다. 물론 이게 단기간에 뭐 한 달 두 달 안에,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 절대 안 드립니다. 그냥 꾸준하게 조급함 버리고 욕심 버리고 잘 따라오시면은 속도가 느리건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빨라질 때도 있겠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느려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잘 따라오시면 저는 어떤 종목에 물려있든 간에 크게 상관없이 계좌를 회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요 이야기까지만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무료 추천 종목들도 이런 관점 똑같이 진행됩니다. 예, 다만 종목이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똑같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요청 이렇게 뭐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잠깐 CGN에 대한 또 생각도 주말 동안 잊어주시고 편하게 요즘 날씨 굉장히 좋거든요. 주말 동안 좀 리프레시 하신 다음에 월요일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